방송하다가 안 했을 때는 뭐를 했어요? 돈벌이? 어, 돈벌이 사업. 돈벌이는 안 했지. 돈벌이는 안 했지. 안 했어? 뭐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먹고 응. 사는 거지. 아니, 꽃감을 많이 재워놨네. 아니, 근데 그때의 극장인가 극단인가. 아, 그런 거는 이제 작가나 기자분들이 응. 소설 써놓은 거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족보상의 친척들인 뿐이지. 아, 직접 그러니까 하신 건 아니네. 아니,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 며느리가 뭐 때문에 저 집에 시집을 갔을까가부터 이제 그 퀘스천마크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때도 우린 뭐 한 번도 나가서 우리 신상에 대해서라든가 뭐 이런 걸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누가 써놓은 거지. 아, 한가인이가 한참 잘 나가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서는 연정훈이와 결혼했을 때는 그 집안의 배경이 그걸 이제 뭐가 있겠지. 그렇겠지. 더군다나 또 결혼하자마자 안 하니까 꽃감이 맞나 보다 이러고. 연 선배님이 그 재테크를 많이 잘 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재테크도 뭐 잘했지, 하기야. 야. 아우, 쌤 오니까 너무 좋다. 아유, 나 역시 고마워. 옛날 사람 만나서. 이게 이렇게 만나니까 기분을 하나도 늙지 않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늙은 것 같은 기분을 못 느껴.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어머 얘 너 고대로다 이러잖아. 맞아.